그다음 0도 클릭. 그다음 R 10 엔터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C 엔터 여기 0도 4분점 클릭해 주시고 10 엔터.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그려주셔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서 직교 모드 L 엔터 직교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이 4분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이제 1차 작업 끝난 거고요. 다 됐으면은 트림으로 잘라 줍니다. 여기. 여기까지 우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요렇게. 여기도 잘라 버릴까요? 여기 잘라 버립시다. 튜어 이 부분.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되겠다. 그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얘를 아까 배웠던 배열 시켜줘야 돼. 배열 원형 배열이죠. 그래서 원형 배열을 바로 이어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AR 엔터 도형 선택. 도형은 그 키움 형상 다 선택해 주셔야겠죠. 야, 녹색 녹색 도형이랑 초록색 도형 클릭. 그다음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원형별 나오죠? 원형별 원형별 PO 엔터 치시고 그 다음 중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I 엔터 하신 다음에 6 엔터 그 다음에 F 엔터 하신 다음에 360도 엔터 해주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엔터 한번 더. 자, 한번 해볼게요. 맞나 틀리나. AR 엔터 도형 선택해 주시고 3개 초록색만 엔터. 그 다음 PO 엔터. 그 다음 중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I 엔터 6 엔터 그 다음에 F 엔터 360도 엔터.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엔터 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이제 두 가지 명령을 활용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죠. 우선 폭파 한번 시켜주시고 X 엔터 분해.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개의 기능을 이용해서 다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필렛 주셔야겠네요. 필렛. 필렛은 R 값이 얼마냐면, R 값이 4? 4로 되어 있네요. R 엔터, F 엔터, R 엔터. 그 다음에 4 엔터. 자, 얘도 확인사살 들어가셔야 돼요. T 엔터, T 엔터. 트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자, 우선 폭파 한번 시키고 할게. 폭파 그 다음에 TR 분해 잘라내기죠. TR 잘라내기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F 엔터 R 엔터 4 엔터 T 엔터 T 엔터 하셔가지고 또 그 필렛에 조건을 맞춰주십니다. 이런 식에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검은 선들은요, 지금 레이어가 안 잡혀서 그래요. 레이어를 잡아주시면 변합니다, 색깔이. 자, 다 끝나셨으면 중심선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중심 요거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중심선 그려주시고 이제 마무리 작업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선이 짧은 거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디멘션 이용하셔가지고 치수 기입하시고. 아, 참. 여기 요선들 있잖아, 요선들. 요선들은, 그, 회전 복사하세요, 회전 복사. 아, RO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그래서 몇 도로 틀어야 되냐면, 63, 6개니까 63, 18. 예, 30도씩.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로 기능 이용하시고 그래서 아로 엔터 하시고 요 수직선 선택해 주시고 엔터 가운데 중심점 잡아 주시고 C 엔터 복사 기능 이용하시되 복사 C 엔터 이용하시고 잠깐 적어 놓을게요. 헷갈리시니까 아로 엔터 하시고 도형 선택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셔야겠네요. 그 다음 중심점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들어가야 돼요. C 엔터 그 다음에 각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C 엔터 하시고 각도는 플러스 30 또는 마이너스 30 둘 중에 하나 한 번 더 복사를 해도 다시 해줘야겠죠? 요렇게 해서 총 두 번 해주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치수기입 하세요. 치수기 여기 60도 나와 있었군요. 60도 나와 있으니까 30도 금방 확인됐었네요. 치수기입 할 때는 요 레이어를요 외형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외형선으로 바꿔서 레이어를 그 다음 치수기입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치수는 도면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상대방이 봤을 때 이 도형에 치수값만 기입되어 있으면 돼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테두리선 여기 오른쪽 끝점이죠. 하단 끝점에다가 직교모드로 해서 한 20mm 정도 보조선 하나 그려주세요. 20mm 좀 짧다. 30mm 정도 30mm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이제 가상선이 되겠죠? 보조선 역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 뒤 도면 옆에다가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차 다 잡으세요. 싹 선택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CO 다시 CO 명령을 집어넣을게요. CO 엔터 하시고 도형 다 잡으세요. 도형 선택 전부 선택 얘를 CO 하신 다음에 싹 잡아주신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여기 왼쪽 하단 모서리 끝점 원점 해당되는 왼쪽 하단 모서리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는데 복사는 이 오른쪽 요 끝점에 찍어주시면 이렇게 아까 이 연장선 그린 거 있죠 30mm짜리 그 끝점에 찍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 선만 지워주시면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그린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괜찮거든요. 밑으로 외칠 때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30mm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똑같이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세트별 도면이 완성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자, 다 됐으면 이제 지우세요.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107번 도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7번 도면도요 아까랑 똑같아요. 배열로 하시면 되겠고 AR로 그 대신 얘는 전체 각도가 90도네요 딱 봐도 90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우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15에 15짜리요 15에 15 자 L 엔터 치시고요 15mm 기역자 형상을 좀 그려주시고 직교 모드로 그리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직교로 해서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직교로에서 기억자 15 엔터 15 엔터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위치는